안녕하세요. N의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이번에는 미니스탁에서 배당률이 높은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보다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1년에 한번 배당을 지급하지만 분기별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고 월에 한번 지급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배당을 비율을 늘렸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배당을 받으려고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상향하고 있고 요즘에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미니스탁에서 안내하고 있는 오늘 2021년 3월 18일자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존니 선생님이 미국의 금융 문맹률이 50%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나아졌지만 자본주의의 선두를 달리는 미국도 50%인데 저희는 훨씬 더그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냥 문맹보다 무서운 것이 금융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돈은 항상 벌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만 벌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투자를 해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날짜 배당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1위는 AT&T입니다. 6.90%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언 마운틴 6.84, 세 번째는 알트리아 6.83, 네 번째는 킨더 모건 6.47, 다섯 번째는 엑슨모빌 5.86, 여섯 번째는 프로그레시브 5.838,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5.31, 여덟 번째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5.07, 아홉 번째는 IBM 5.05, 열 번째는 HNR 블록 5.01, 그 다음에는 쉐브론 4.78, 에브비 4.61, 그 다음에는 버라이언 커뮤니케이션즈 4.46, 그 다음에는 화이자 4.27,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4.27, 다우 4.24, 그 다음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4.19, 그 다음에는 듀크 에너지 4.18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순서가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차이가 없이 몇 퍼센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순위가 완전히 뭐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보다 자주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미니스탁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영웅문 글로벌 S에서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순위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미니스탁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AT&T하고 엑슨모빌하고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식들이 AT&T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3만 4천 원 정도. 아이언 마운틴은 4만 원, 알트리아는 5만 6천 원, 엑슨모빌은 6만 7천 원. 그래서 또 한국 주식보다는 더 높은 요율이고 안정적이고 하니까 미국 주식을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